1강 영어, 5강에 4번 단어랑 구문. 코즈는 원인, 컨시퀀스는 결과.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have mor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다. 근데 more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 패스널이 들어갔고 병적인 측면. 대는 뭐뭐보다. 대니 있으니까 지금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의 er이나 more 형용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more than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 with 들어갔어요. 이거는 have more to do with. 이게 여기서 관련이 있다 해서 그 위드야. politics, 정치와 관련이 있고요. more to do with, 이 more to do with는 have more to do with. irrational은 비이성적. pressure는 압박. 비이성적 압박인데 pride and pain. pride는 자부심. 자랑, 페인은 고통, 자랑스러워, 뿌듯해, 페인, 고통의 비이성적인 압박과 좀더 관련이 있다. 병적 측면과 더 관련이 있다. 뭐가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뭐보다? 정치보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가. then, 뭐보다? rational. 아까 irrational은 비이성적이죠. 이거는 이성적인 calculation은 계산. advantage는 이익, profit, 이익. 이익, 이점. 이점의 이성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여기 with 들어갔죠. 된 다음에 지금 with 들어갔단 말이야.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의 그 with야. 이성적인 이적 이점과 이익의 계산보다는 자부심과 고통의 비이성적인 압박과 more, 더 많은. 여기서 than이 있죠? than이 있으면 than 앞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다? 형사 er이나 more 형사, 그래서 more, 비교급, 여기 than이 있으니까 비교급. There is는 뭐뭇이 있다? 워싱턴의 이야기인데, perhaps 아마, 어파크리펄은 밑에 있죠. 출처가 불분명한 워싱턴 이야기가 있다.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대부터 어디 여기까지 쭉 엄청 길죠. 몇 문장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쨌든 여기 대부터 여기까지가 워싱턴 이야기를 갖다가 수식해줘요. 동격의 대시야. 명사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죠. 그러면 동격이 된 모모라는 이렇게 뒤에 거라는 워싱턴의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인텔렉추얼은 지식인들, 펜타곤은 국방성.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돼요. 국방성의 지식인들이 컨덕트는 수행하다, 익스페리먼트는 실험을 수행했다. 또 여기서 보면 인 위치 그 앞에 있는 실험을 갖다 수식해줘요. fed는 여기서 입력하다. 그들이 가리키는 건 여기 지식인들. 그들을 입력했다. 데이터를. derived from the events of the summer of 1914. 얘가 앞에 있는 데이터를 수식해요. derive from은 이끌어낸. derive가 엄마야. 드라이브가 이끌다, 뭐 유래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온 수동이야. 이끌어진 이벤트는 사건. 1914년 여름 사건에서 나온 데이터를 into는 뭐뭐 안으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that after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ing나 pp, ing는 능동, pp는 수동 이렇게 돼요.
웨잇은 무게를 재다란 뜻도 있지만 숙고하다, 뭐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이제스트는 소화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 소화하니까 뭐야? 지식을 소화한다. 그래서 이해하다. 에비던스는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The machine, 그 기계는 어슈어는 확신을 주다. 사용자들에게 확신을 주다. That ER을. There was no는 없다. Danger는 위험. Of war,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이때 대신 명사절. 어슈어의 지금 명사절이야.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기계가 사용자들한테 확실히 시켜주고 증거를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한 그 실험. 그러니까 인 위치부터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실험을 수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인데 실험이 지금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두 가지 실험이야. 그다음에 여기 feed 들어갔죠. feed가 feed A into B. A를 B에 feed는 여기서 입력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뭐냐면은 1914년 여름에서 사건에서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증거를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컴퓨터가 사용자들에게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준 실험을 펜타곤 국방성 지식인들이 했다. 라는 워싱턴 이야기가 있다. 문장이 조금 길긴 한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출처가 있다. 워싱턴에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가 있다. 펜타곤 군사 지식인들이 국방성에 여기 실험을 한 워싱턴 이야기. 어떤 실험이냐면 인 위치부터 여기 끝까지의 실험. 실험 내용이 지금 두 가지야. 엔드. 자, 그들이 데이터를 1914년 여름 사건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대신 이제 또 수식에 여기 익스페리먼트를 숙고한 다음에 증거를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기계가 사용자들한테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준 실험. 그러니까 이쪽 실험 부분 내용이 어렵죠. 실험인데 컴퓨터에 사건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고 증거를 생각하고 기계가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확신시켜준 실험.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번 해줘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거 인터넷이어서 컴퓨터로 봐서 실험이고 인 위치 됐죠. 인 위치 여기까지의 실험 여기 수식하고 또 됐 들어갔죠. 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실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됐 들어간 부분이 조금 대시 지금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헷갈리는데 여기 됐 들어간 부분을 다시 보면은 애프터 명사 명사를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지금 that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대시 수식해준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여기가 어딨지? 주어, 동사 여기 얘기하고 있죠? 주어, 동사가 주어, 동 이거 숙고한 다음에 요 이거를 한 실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숙고한 다음에 얘가 주어, 동사 이거를 한 실험. 기계가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한테 확신시켜준 실험. 이렇게요. 자, 이것이 증명한 것은 여기서 what은 관계되면서 what, 기나 것. If anything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편인가 하면 어느 편인가 하면 오히려 이렇게 돼요. 자, 증명한 것은 is that, 것이다. 컴퓨터가 more 들어갔고 then 있고 then 앞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more이나 er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more
증명한 건 컴퓨터가 좀더 레이셔널, 이성적이다, 인간보다. 또 암시하고 있다, 데디아를. 만약에 루트 코즈, 루트가 뿌리, 코즈가 원인이죠. 그래서 근본 원인. 만약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 어부, 여기서 어부 들어갔죠. 뭐의 근본 원인? 인간 갈등, 휴먼 컨플릭트. 그리고 파워, 드라이브 오브 네이션즈, 국가의. 파워 드라이브니까는 힘의 움직임, 힘의 공세, 국가 힘의 움직임과 인간 갈등의. 여기도 지금 기니까 봐봐. 만약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 뭐의 근본 원인이냐, 이렇게 돼요. 인간 갈등 오브, 그 다음에 파워 드라이브 오브 네이션즈, 국가의 힘의 움직임, 그리고 인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자, 그것은 여기도 보면은 not, but 들어갔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돼요. 상관접 조사죠. A, B에는 같은 형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갔어? in, 명사, 여기 B에도 인 명사가 들어갔다고요. 놓여있진 않다. 라인에 있어 놓여있다. Hope of economic develop. 경제 발전의 희망. 역사적인 힘. 혹은 working은 작용. Balance는 균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힘의 균형, 국가 균형의 그 작용이나 역사나 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ordinary, 보통의 희망과 두려움, 뭐에? 인간 마음에, 인간 마음에 보통의 희망과 두려움에 있다. 문법이 조금 길게 해서 문장 중간 게 너무 길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천천히 하면 또 돼요. 문법 볼게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 have more to do with, 뭐와 관련이 있다, then, 여기 앞에 비교급 있으니까 with 들어갔죠. 이때 with는 여기 to do with의 그 with라 그랬죠. 그 다음에 more to do with, have more to do with,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 then 있고, with,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라 그랬고요. in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feed A into B, A를 B에 입력하다. 유래한, 뽑아낸, 사건에서 나온 자료할 때 derived from, 수식 들어가죠. 그 다음에 and that, 이때 that도 experiment를 갖다가 수식해준다 그랬죠. after 다음에 ing, ing, 이때 that 명사절 that. What은 기나 것, if anything은 오히려, 어떤 편인가 하면, is that은 뭐라는 것이다, more than, 비교급. 그 다음에 여기서 of, 병렬, not A, but B고 A, B에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갔어? in이 들어갔죠. A가 아니라 B, 이렇게 돼요.